안녕하세요. 세프투스 코리아 정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인서트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쉬어갔잖아. 저희가 쉬었죠. 네. 왜냐면은 틀어놓은 영상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집중해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획 자체가 한 2부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증가되는 속도도 꽤 있고 꾸준히 한 지금 현재 27분 아까 보니까 대략 한 30 아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31분 정도 네.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 주시는데 조회수 550명. 이야, 엄청나네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다음 잘 봤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자 어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댓글을 한번 보시죠. 자, 네, 이걸로 좀 묻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이준호님, 철인님 설명 참 쉽게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철인님 칭찬만 했고 내 칭찬은 없네. 자리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획한 건 난데. 빨리 나 잘한다고 빨리 이야기해줘요. 예상 아빠님 대단하십니다. 짜자자자. 예, 고맙습니다. 달빛 장엄님 잘 봤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디 주무시러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계속 계셔도 되고 혹시 쉬러 가셨다가 다시 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박철호님 초롱초롱. 그 다음에 권윤수님 윤수님 칩브레이크와 제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팁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이죠.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이죠. 네. 이분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아니 때마침 이걸 준비하고 왔는데 네. 이거 와가지고 네. 대답이 지금 우리 나가서 이렇게 좀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야 이거 우리 계획보다 아예 권구맘님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서 이야기한 게 야 원래 우리 계획이 2부로 해가지고 오늘 3시간 2부 3시간짜리 하나 하고 원래 2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자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하자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좀 이게 좋은 영상이라고 퀄리티 좋다고 막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힘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 편성을 다음 시간으로 연기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 정도 반응이면 좀 더 갑시다 해가지고 방금 이제 그 교육 이번에 이제 방송할 내용을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칩브레이크와 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 제이지님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야.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 10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이 될 때쯤 시간이면 한 3, 40초 정도 터울은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틀어놨던 거는 가공화자님, 세코 마케팅 교육 영상. 맞습니다. 이게 우리 그 정철인 매니저, 지금 매니저로 계시거든요. 세코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마케팅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내용이죠? 그 교육 내용이? 이 교육 내용이 물론 세코 제품에도 쓸 수 있지만은 네. 세코 제품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의 공구나 어느 회사의 제품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종합적인 부분은 좀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직원 교육용으로도 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대리점 교육으로도 쓰고 왜냐면은 이 교육도 어차피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계속 이제 돌려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좀
녹화를 좀 하자. 그런 경우, 그건 거기도 하지만은 또 세코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자. 왜냐면은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은 여러분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공유 만들어서 난 공유한 겁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는 세코 내부 교육용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코에서 직원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이게 오셔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한테 또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 한다고. 저 스스로는 이런 실력이 안 되는데 제 실력이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뽑아내는 게 제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치우밥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칭찬 한마디야. 아직 말이 미안하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설명 잘 하시네요. 쉬운 게 아닐 텐데. 아, 나만 아는 거와 누구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리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 공급원님은 이걸 해보셨나 봐. 이런 걸 뭔가 유지를 해보셨나 봐. 그래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상아빠님, 안녕하세요. 노즈알 0.02 알까지는 봤는 봤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0.02 알까지 나와요, 이게? 이거 갈았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 초정상용 중에서 그 0.1보다 작은 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완전 특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 쉬운 종류는 아니죠. 예성 아빠님, 이분도 많은 일들을 하시나 봐. 저는 0.02R이라 그러면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에다 갈아서 쓰는 정도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달빛작가님, 잘 봤어요. 아까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영상 대박. 하여튼 권고방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유튜브 박제해주세요. 예, 이거는 이 영상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댈랍니다. 이게 약간 그 과거의 영상들은 좀 이렇게 터울이 있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터울 있어가지고 예를 좀 필요 없는 부분은 편집을 하고 하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은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회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꾸준히 일하면서 그냥 켜놓고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인서트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쭉 보셔도 여러분한테 뭐 대단하게 커다란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공업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아마. 자, 공급하다라 곡 잡여서 패스했는데 동영상 하나로 쉽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 지금 이 방송 조회수가 엄청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저 잘했죠? 이거 지나가다가 주워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자꾸 주워 왔다는 표현이 좀 귀에 거슬리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 우리 청철이님이 우리 단톡방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게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어떤 질문을 해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아까 그 CBN 뭐였죠? 붕산? 입방정 지라붕소 큐빅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 아까 그 저기 윈터폴님 윈터폴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 뭔 말이야? 정철이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좀 쪽팔릴 뻔했어요 진짜. 자. 철이님 자료 감사합니다. 혹시 철이님 이거 공유도 되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단톡방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열람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 어떤 열람? 만약에 지금 이 자료는 어차피 유튜브용으로 뿌릴 거니까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 위에 세코 로고만 달아주시면 영상 뿌려도 상관은 없죠. 아니야. 여기에 대한 전문적 아까 그 우리 쉬는 시간에 틀었던 영상들은 우리 정철이님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인 자료를 받으시려면 이제 그쪽에서 받으시면 되고, 세코투스 예, 채널인데. 세코툴스 채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코툴스라는 메이커를 여러분들 이제 흔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메이커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이용해서라도요. 그 다음에 댓글 읽어주시죠. MC 소재, 지금 플라스틱 소재를 나사 가공을 버가 잡고 잡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예. 버가 잡고 잡혀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하다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비철티브, 그러니까 네. 저 스덴이나 강소재, 스덴이라고 여기서 스덴이라고 그러면 스테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서스라고 그러죠. 소재를 나사 가공하면 나사 황삭 치고 나사 입구 정삽으로 뽀 제거하고 다시 나사 정삭을 치면 면장갑으로 나사 가공 부위를 만지면 뽀가 말끔하게 제거되어 매끄럽게 문제가 예, 없는데. 그렇게 되는데 MC 소재는 아무래도 뽀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뽀가 접힌대. 이게 MC 소재의 특징이 뭘까요? MC 소재의 특징이. 엄청 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얘기하지만 연강, 비철이 아니라 저거 순철에 가까운 소재일수록 칩이 길게 나오고 안 끊기고 늘어붙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연하잖아요. 그래서 버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버가 접힌다. 이게 뻔 아니래. 뻔은 버는 아니죠. 아닌데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뻐가 접힌대. 네네네. 제가 봤을 때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정상량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정상량을 좀더 주면 이런 뻐가 접히지 않고 깎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황정삭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MC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MC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삭 인서트로 그냥 황정삭을 답아버려요.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제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공구적으로 저 전문적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우리 이제 정치대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래 리플을 보면은 지금 가공하자님께서 비코팅 나사 인서트 사용해 보셨는지요라고 지금 답변을 최준호님께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코팅을 하잖아요. 코팅 인서트들은 코팅도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팅을 하는 만큼 인선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코팅을 지금 솔루션으로 지금 가공하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비코팅도 안할 정도로 날카로운 힙을 사용해 보라고. 그래서 알루미늄 인서트들이 비코팅이 안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알루미늄 인서트 저거 봐. 알루미늄 인서트들은 날카로운 인선을 써야 구성 인선이 덜 생기는데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선반 인서트들은 첫 번째는 일단 인선 위에 폴리싱 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칩이 미끄럽게 타고 넘어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인선이 매우 날카롭고 세 번째로는 측면 연마 처리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날을 세워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을 극도로 세워주는 데다 게다가 코팅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알루미늄은 마모보다는 뭐 구성 인선이나 다른 문제로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코팅의 두께까지도 없애버려 가지고 쓰는 게더 낫다라고 해서 알루미늄 코팅을 안 하거든요. 알루미늄 인서트들은. 물론 코팅하는 종류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MC 나일론도 알루미늄 인서트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네요. 다른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혹시 저기 MC 나일론을 따로 가공하는 인서트가 따로 있나요? 전용 인서트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전용 인서트는 없고. 저는 못 봤는데 그나마 알루미늄용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공화자님께서도 비코팅 나사 인서트 사용해 보셨는지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비코팅 나사 인서트가 알루미늄용으로 사용하는 인서트랍니다. 맞죠? 비코팅 네. 인서트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고 하면 어떤 나사 팁을 써야 할지요? 외경 내경 팁은 비철 팁으로 가공합니다. 알루미늄 그다음에 인서트 죽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준호님 이거는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알루미늄 인서트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범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알루미늄 인서트라기보다는 비코팅 인서트를 사용하는 거죠. 뭐 비코팅이 알루미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근데 다만 그 나사 인서트 같은 경우에 칩브레이커를 만들었을 때 알루미늄 전용 칩브레이커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냥 비코팅 정도. 네. 박철원님, 치유 덕분에 NC공구 지식뿐 아니라 용기도 얻고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가셨다가도 다시 한번 오셔도 되고요. 자, 저는 써밋 아니고 비철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나사도 비철팁 같은 게 있나요? 나사도 비철팁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 피처팁은 비프팅. 아까 지금 여기 지금 비프팅 나사 있었던 그 얘기. 네. 아, 그러면 봐봐.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팁, 알루미늄 전용 팁, 그다음에 비철 팁, 아, 비철 팁, 그다음에 아까 저기 비코팅 나사 인서트, 이게 다 같은 말이네. 한 제품을 이루는 지금 세 가지 용어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알루미늄용. 예. 네. 이것도 비코팅이잖아. 네, 비코팅. 자, 비코팅이고, 그다음에 비철 팁. 네. 요것도 비코팅이고. 근데 그좀 이제 히스토리, 이제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주철용도 비코팅으로 쓰긴 했었어요. 주철용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K10 제종을 옛날에는 뭐 K10 제종을 알루미늄용이다, 주철용이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철 일반 틀립니다. 바로 지적해 주시는 네. 틀립니다. 조금 이제 히스토리 부분을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주철에 필요한 제종 특성이랑 알루미늄에 필요한 제종 특성이 약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일단은 제종이 그 단단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그냥 하드하기만 하면 옛날에는 해결이 됐다 보니까는 같은 제종으로도 그러니까 다만 인선 처리는 다를 수 있어요. 인선 처리는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제종으로 그냥 비코팅 제종으로도 둘다 들어갈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나?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 아, 이 틀립니다는 폴리싱 처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폴리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폴리싱 처리예요? 인선 위를 이제 반딱반딱하게 폴리싱 처리. 그 뭐지? 인선이 거울처럼 이제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 썸매처럼? 썸매도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더 빛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울처럼. 그걸 뭐라 그러지? 저기 뭐 티타늄 코팅? 그 있잖아,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어떤 거? 크롬 코팅하는 것처럼? 아, 근데 비코팅은 코팅이 아니니까요. 폴리싱이라면 연마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지. 알루미늄에서도 상면 연마를 하는 건 아니고, 폴리싱이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봐야 되죠, 지금 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MC 나일론을 가공하기 위한 인서트들을 몇 가지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코팅 나사 인서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인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철 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 지금 이 틀리다는 얘기가 지금, 잠깐, 이게 지금 틀리다가 어떤 부분에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참 포인트가 좀 헷갈리네요. 비철은 FE 함유가 없는 재질들이래. 아, 그렇죠. 그래서 철이 비철팁, FE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 얘기죠, 예. 비철팁은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비철팁은. 근데 철이 아닌 게, 알루미늄. 가공. 하여튼, 세 가지가 다 다른 건데, 네네. 일단, 다 다른 종류 재종이지만, 그래도 이세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사용해서 가공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인데, 근데 맞나요? 가공과자님?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면 해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30초, 3, 40초, 텀 있다가 예.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치우밤님 혹시 타이탄 CNC 채널 보시나요? 타이탄 CNC 채널이? 미국 채널이에요. 보셨어요? 거기는 캐나메탈에서 만드는 채널이에요. 캐나메탈에서 만드는 CNC 채널이에요. 타이탄 CNC는. 아니,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채널입니다. 많이 보기는 합니다. 이게 그 가공 쪽그 유튜브 올리시는 것들을 가공 쪽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영상들 중에서 타이탄 CNC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보면 아,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지금 방송 중이니까 그걸 지금 찾아 들어가서 보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방송 종료 후에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약해서 연질인데도 절삭 속도 낮춰야 되더라고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나카로운 집브레이커가 더 중요하죠. 탕리는 거 아닌가? 네. 이게 MC 나일론이 열에 약해, 당연히. 네, 녹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절삭유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가공 속도는 낮춰요. 회전 속도. 쉽게 말해서, VC 값이다 그러죠? 얘는 속도를 낮추고, 피드는 빨리 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더잘 깎일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리플은 다 자, 해봤네요. 제이제님, 안녕하십니까? 나갔다 들어오셨나 보다, 제이제님. 머신님도 이런 좋은 방송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 기리 MCT님한테 기대해 봅니다. 기리 MCT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영상 하다가 이게 컨텐츠 바닥나면 이거 하게 될 거예요. 봐! 공구밥님 글잖아, 여기. 폴리싱 광 내는 거죠. 네네. 광 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선에 그 거울처럼 광내는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알루미늄 용기셔틀 같은 예. 경우에. 아까 밀린 기억도 해주셨어요. 자료는 지금 뭐다 있어요. 선반뿐만 아니라 밀린까지도 다 있는데, 지금 일부 선반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패스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어휴 아 진짜요? 나중에 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족할 만큼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MCT 관련된 교육 영상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잡을 거거든요. 그 부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논코팅 써멧도 상면 폴리싱 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논코팅 써멧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논코팅 써멧 그럼 네. 써멧이 코팅이 안된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코팅이 안된 것도 있고, 코팅이 된 것도 있죠. 근데 써멧이에요? 네. 써멧에도 코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기도 하고, 네. 이거 진짜. 되게, 논코팅이, 연조도를 아예 극단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논코팅이 좀더 나 낫고, 오늘 네. 진짜 목 타네, 목 타. 이게 말을 많이 해서 목 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거 오늘 그 정철이 매니저 아니었으면,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방송이었어, 오늘 방송이. 저도 지금 진담배인데 지금 와 오늘 이게, 뭔가 다 모여가지고 전문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오늘 진짜 아까 그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서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스트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내용 가지고 리허설 한게 아니라 영상, 음향,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게 테스트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 근데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여기 뭐 저기 그래 니들이 얼마나 하나 보자 하고 뿔땡팔라고 오신 분들 같아. 다 그냥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어디 숨어 계셌던 거야. 평상시 방송할 때 와가지고 지금 감나라 배나라 좀 하지. 그러면 지금 오늘같이 멘붕은 안 왔을 거야, 아마. 또 엄청 지금 당황스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근데 오늘 근데 그 댓글도 수준이 되게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또 좋아요, 또 근데. 그니까, 아니, 뭐냐면, 예전에 그 이제 영업하신 분들 있잖아. 영업하신 분들이 몇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근데, 내가 몇 마디 나눠봐도 그냥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질문하는 것도 답변을 못할 정도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고사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철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공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첨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이제 솔직히 그랬어요. 야, 질문자들 우리 채널에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없어 많이 그냥 이렇게 막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도 혼자 하는데 그냥 좀 혹시 나좀 뽀대나게 있어 보이게 좀 와서 진행시켜줘. 이 정도 개념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오늘 나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지금 저기 잠깐 들어가셨을 거야. 땅터님, 아까 그 윈터폴님. 엔터콜린데. 아주 그냥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야. 아이씨. 내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내 채널의 수준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초보자다. 내가 CNC를 시작한 지 엊그제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오씨, 이런 게 있어?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단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아주 쉽게 저 같은 초보자도 아주 쉽게 알아듣게끔 이렇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게 정독 아닌 정독 이렇게 아시죠? 띠딕 클릭 두번 하시면 10초씩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속도를 뭐 1.5배속, 2배속, 2배속 하면 좀 빠를 것 같아. 이게 우리 철이님 말이 좀 빠르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도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분량이 한 3회차 분량이야. 그렇죠. 그러잖아. 3회 분량인데 지금 너무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막 줄여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초보자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뭔 소리야? 아이씨, 몰라. 하고 하실지 모르지만 좀더 들어보시면 이게 좀더 이제 경력이 좀 쌓여가지고 들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자. 여기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는 어우, 여기서 아니야.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토론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여기 대화상에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토론이 이렇게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솔직히 이게 보면은. 아는 내용을 모르는 척 하면서 막 질문하고 하는 것도 네. 솔직히 좀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치유법이 많이 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이거 마이크 켜져 있는데 이거 사람을 어? 나는 일부러 그런 아니 거지. 알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세상에. 우리 3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서론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맞아요. 궁금한 전문가분들 다 모셨어요. 나쁜 놈들. 아니, 나쁜 분들. 나쁜 사보들. 분들. 나쁜 분들. 이거 편집 안 된다 그랬는데. 나쁜 분들. 그동안에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 정말 막, 이거 수준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큰일이야, 큰일. 자,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3차, 3부 내용.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최종. 10분에 걸어 그다음에 알려주세요. 브레이커 네. 여기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 또 들어보도록 너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 사장님 봤어. 나 사장님 봤어. 세코 사장님 봤어. 보였어요? 세코 사장님 아까 유튜브 막 검색하다가 이제 네네. 봤는데 네. 엄청 젊으시대요. 젊으셔요, 네. 굉장히 젊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분이 사장님이셔? 근데 네. 엄청 잘생기셨더라. 아, 자장이셨죠. 그렇습니다. 그 세코는 사람 이물 보고 사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솔직히 한 인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코 사장님은 인물이 한번 보여드릴 수도 없고 박철원님 맞아요 세코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3부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ISO 규격 그자 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 인서트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공이 돼요, 안 돼요라고 할 때, CNMG 넣었는데 돼요,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제종이나 칩브레이커 이런 정보가 또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인서트에 이게 지금 클로즈업이 되나 이름이 초점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카메라를 네. 하나를 더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카메라를 네. 네. 아 원래 하나 있었는데 까버려가지고 네. 참 애매하네. 일단은 갑시다. 일단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서트 이름에 보면은 CNMG, DNMG 이런 간단한 앞부분 형범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풀 이름이 있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CNMG120408에 MF5에 TP2501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CNMG120408 이 앞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하세요. 네. 이 쉬는 시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규격이 통일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회사에 상관없이 공통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잠깐만 이거 조금 줄일게요. 왜냐면 칩브레이커랑 이 부분 이름이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기다려. 네. 근데 그 뒤에 칩브레이커랑 제종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으로 이름이 통일이 아이고 통일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카탈로그를 사실 참조하는 게 제일 정확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야근 수당 받으면 좋은데 받지를 못하죠. 어쨌거나 네. 자, 그거 아니 이 방송 보시면 네. 사장님이 뭔가 성과급이나 뭐 이 정도 성과급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떻게 고생했다고 금일봉이라도 좀 주시지 않으시려나? 주면 나눠먹게? 아 나눠먹게 그 단톡방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대화창 남겨주신 분들이랑 뭐 이벤트라도 하던가 이벤트? 네. 엊그저께 단톡방 네. 커피 속에 했는데 당첨 안 됐죠? 저는 당첨이 안 됐어요. 10분 당첨했는 10분 사다 탔는데 네. 10분 당첨돼 가지고 아 되게 그 공평하더라고요. 공평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떴다길래 좀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 탈락이라 그래서 아 이 차 되게 공정한 채널이구나. 아니 이번에 보니까 나는 환율이 올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게 수익금이 꽤 될 자랐어요. 근데 그냥 예전하고 똑같더라고. 네네. 보통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되는데 뭐 그래봐야 한 10만원에서 한 2-3만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런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 행사였는데 이제 10분한테 항상 쐈었는데 네. 이제 전에 한 30분 정도 계실 때는 그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게 채널이 확장 이제 채널 확장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단톡방 인원들도 증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그래서 뭘 칠싸구려를 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10분한테만 쐈는데 일단은 10분 쏘신 분 이제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겠죠. 뭐 언젠가는요. 네. 뭐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물론 칩브레이커의 개념이랑 제종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칩브레이커 개념이랑 제종이라는 개념은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또 이 방송을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지금 칩브레이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서트를 봤을 때 인서트의 무늬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칩브레이커가 다르다 정도로 일단 먼저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무늬가 다르면은 칩브레이커가 다른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제종 같은 경우는 이 인서트나 아니면은 뭐 엔드밀 드릴 이런 걸 만든 모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인서트의 코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래서 칩브레이커는 상면 이제 인서트 날의 날카로운 정도 아니면 이 무늬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종 같은 경우는 이 인서트는 어떤 소재의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코팅이 적용되었냐 이거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칩브레이커는 다시 인서트의 무늬, 미세한 형상, 그리고 이게 날카로운지 튼튼한지 요거를 얘기하고 제종은 인서트의 소재가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인서트의 코팅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앞부분의 CNMG120408 IS 규격은 전 세계, 전 회사의 공통이고 칩브레이커와 제종은 회사마다 고유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칩브레이커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넘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CNNG 120308의 M5의 TP2501이다.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회사 인서트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름 중간에 칩브레이커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네네. M5 TP의 2510은 2501. 2501은 네네. 지금 세코 기준에 일단 세코 기준인데 그렇죠? 하지만 다른 회사더라도 다른 회사 인서트라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아, 그럼 CNMG 120408까지는 IS 규격이니까 똑같이 가고 그렇죠. M5는 다른 회사에선 다른 이름일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가고 네네. 그리고 뒤에도 다른 이름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형상이라든가 용도 크 사이즈는 CNMG 120408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특화되어 있는 정도 이런 거는 이제 M5 TP2501 요걸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네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통적인 거죠. 네. 근데 뭐냐면은 이 칩 브레이커는 결국은 칩 브레이커잖아요. 그래서 칩이 어떻게 끊겨 나가느냐, 아니면 가공이 부드럽게 되느냐, 아니면 뭐 단속이 강하냐, 이런 부분이랑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재를 이 인서트로 가공했을 때 열 받는 특성, 열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데 이 칩브레이커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일단 세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코 기준에서 MF2 칩브레이커는 이 부분은 이제 랜드라고 하는데 랜드가 0.5에 사이드는 뭐 0.13으로 돼 있다. 요렇게 돼 있고 M3 칩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랜드부가 0.2에다가 0.24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리플 중에서 제가 지금 어떤 분이 리플 달아주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 랜드 부분이 좁을수록 정사계 사용을 하고 이 랜드 부분이 클수록 황사계 사용을 한다라고 윈터폴림이었구나. 전문가시군요 역시. 뭐 원래 백랜드 뭔가 뭐 이상한 말 막 했는데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쨌거나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칩이 이 상면의 모양을 따라서 요렇게 타고 돌아야 되거든요. 얘도 요렇게 타고 돌아야 되는데 이송이 크면 클수록 뒤에서 좀 더 뒷부분에서 타고 돌 거고 이송이 작으면 앞부분에서 타고 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랜드가 작고 이 꺾이는 부분이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쏠려 있을수록 정상용이고 뒤에 뒤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들어가면 들어가 있을수록 황상용에 가깝다. 아니면은 이 랜드가 크기 때문에 더 튼튼해서 이제 황사 단속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공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랜드가 크냐 작으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랜드가 작냐 크냐 그거를 잠시만 네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얘를 잠깐 내줘보세요. 네. 문제가 있네요.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많이 있는데? 배터리가 많이 있어 당신? 네네 아이고 네 말씀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지 뭐. 생방송이에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으나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랜드가 좁아지고 커지고 그걸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이걸 몰라도 돼요. 왜냐? 그냥 칩브레이커가 정상용이다 황상용이다 사실 이거 자체만 이해하면은 왜냐면은 정상용이면은 날카롭게 만들고 랜드를 좁게 만들 거고 황상용이면은 랜드를 크게 만들 거고 튼튼하게 만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시리즈로 만든 개념이 칩브레이커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어떤 용도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은 사실 아주 기술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사실 모르고 지나가셔도 가공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동일 칩브레이커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동일 이송을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좋아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MF2 이 칩브레이커 MF2 인서트를 봤을 때 MF2의 권장 절삭 조건을 봤을 때 여기서는 S45C 기준으로 0.2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서 CNMG에서 DNMG로 바꾼다 아니면 뭐 WNMG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동일 칩 브레이커면은 동일 이송을 적용해주면은 가공성이 비슷하게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CNMG든 DNMG든 칩 브레이커가 동일 칩 브레이커 동일하면 동일 이송을 주면은 아 그리고 밀링에서는 동일 날당 이송이겠죠. 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 DNMG보다 CNMG를 갖다가 더 많이 밀고 네네. 더 빨리 밀었어요. 네. 왜냐하면 노출되는 날의 양이 DNMG가 좀 더 길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받쳐주는 부분이 면적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건 있어요. 말 그대로 낮추겠거든요. 형상이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0.2 정도라면은 사실 CNMG나 DNMG 써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송이 뭐 0.4, 0.4, 5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형상의 영향을 받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 거. 그거를 같이 감안을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칩 브레이커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부분은 그렇고 근데 거기다 인서트 형상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작은 조건이다. 정상용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둘 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황상용 조건 뭐 0.4, 0.5, 0.6 이렇게 만약에 먹인다라고 칠 경우에는 그럴 경우 인서트 형상도 생각을 좀 같이 감안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다만 아까 다시 동일 칩 브레이커 부분으로 넘어와서 밀링 인서트다라고 했을 때는 날당 이송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고 터닝 인서트, 선반 인서트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이제 회전당 이송을 기준으로 쓰던 칩 브레이커 여기서 이 인서트에서 이 칩 브레이커로 잘 됐다 그러면 다른 인서트로 넘어갔을 때도 동일 인서트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공에 이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 여기서 성공했으면 저기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칩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세코를 예를 들어서 나온 거긴 한데 칩 브레이커는 제조사마다 명칭이 다른 건 사실인데 점점 이름을 조금 이제 이름만 보고도 이 용도를 알기 쉽게 만들어야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세코 같은 경우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칩 브레이커 이름이 지금 여기 보시면 F가 들어가면 이름에 정사인 경우들이 많고 M이 들어간 경우에는 F가 뭐의 약자인 거예요? 피니싱, 정사. 피니싱? 네. 정사 피니싱. 그래서 중삭 미디움. M으로 잡아놓고 R. 러핑이라 그러죠. 러핑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R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핑밀 할 때 라핑이 러핑, 예, 황사 그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 칩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F는 이름에 F,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지만은 요즘은 점점 좀 이름을 알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맞아. 네. 그럼 진짜 그랬어야 돼요. 그게 좋은 방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름에 칩 브레이크 이름을 봤는데 F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삭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고 M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상용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맞고 R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황삭용 아니면은 그 황삭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튼튼하다 보니까 단속에도 쓸 수 있다 보니까요. 단속인 경우에는 황삭용 칩 브레이크를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름이 R이 들어간다보다. 근데 세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초대형 인서트를 이제 R부터는 초대형 인서트 16짜리 막 이제 25짜리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M 일반적으로는 1,2짜리 CNMG 기준으로 뭐 1,2짜리 같은 경우는 M이나 MR 정도까지를 일단 황삭으로 보고 있는 정도. 그러면 네. 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봤을 때 네네. 여기 보면 MF2라고 되어 있는데 MF2에 TP1501 그러면 지금 MF라 그러면 얘는 중삭도 되고 정삭도 되고 중삭이랑 정삭이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정도. 네네.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되고 될건 너무 힘들어. 일단은 근데 이거랑 비슷한 규칙들로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는 일단은. 만약에 이름한테 나중에 다른 인서트를 보시더라도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습니다. 얼추. 그리고 밀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용 밀링 인서트 뭐 황상용 밀링 인서트 따로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그냥 날카롭고 튼튼한 경우는 그냥 이지
미디움 디피컬트 해가지고 그냥 저부하, 중간부하, 고부하 정도로 해서 EMD 정도로 하지만은 사실 비슷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 네네. 세코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F, 네. Finishing, 뭐 Medium 해서 그냥 이 알파벳 약자로만 해서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판단하기가. 본사에서 본사 연구소에서 초기에 기획을 하신 부분이 네. 되게 그 되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체계 자체를 잡아놨다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아니 네.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뭔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사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뭐. 네, 본사에서 그래 네. 우리 세코 사장님께서 굉장히 본사 사장님 너무 잘 이렇게 하고 하신 것 같아. 아, 이런 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자 일단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칩브레이커는 게다가 FMR 이런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칩브레이커 이름에 붙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또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걸로 네. 간다. 네. 이런 이게 지금 물론 세코는 이런 규칙을 쓰고 있지만 다른 데서도 칩브레이커 이름이 비슷한데 숫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카로우냐 튼튼하냐 그거로 생각하시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보시면 봐보세요. 네. MF라인에 MF1이 있고 네네. MF2가 있고 네네. 3, 4, 5까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중간에 UX가 끼어 있어. 네. 이러면 헷갈리는 거야. 아 요거는 그 이제 이 시리즈가 잡히기 전에 네.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얘는 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 제품도 개발이 되면서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MF1-1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UX를 가운데 끼워 놓으면 네네. 이거 누가 알 거란 말이야. 이 UX는 이 표현을 보지 않는 이상은 KNUX 이런 시절에 만든 형상. 아 이게 그러니까 만든 사람 잘 만드는데 옛날 옛적에 히스토리가 같이 섞여 있다고 봐요.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런 거를 좀 근데 요거는 지금 UX 같은 형상들은 요즘 많이 쓰는 형상들은 아니에요. 제품이긴 있지만 자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지금 일단 세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른 회사에서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칩브레이커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자, 하고요. 자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네. 댓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52시간 초과하네요. 아니 가공하자님 퇴근합시다. 뭐야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공집 돈 다 버시는가 봐 혼자로. 자 정성현님 이거 하나. 야근 수당 받나요 최진 씨? 야근 수당 받아요? 없어요. 없다고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잠깐. 사장님, 제가 어떻게 저녁은 좀 알차게 먹이긴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희는 괜찮은데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와이프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누구 말처럼 세코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야근 수당은 안 받으시죠? 네. 뭐 네. 어차피 제가 뭐 재미로 온 거기다. 또 예. 재미로 왔다고 어떻게? 자 정성현님께서 S20, SS41 칩 잘 떨어지는 브레이크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S20이나 SS41이면 네네. 약간 무른 철이잖아요. 저탄소 네. 그죠? 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두고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할 수 내가 찾아본다 그러면 자 이거는 좀 고속 회전을 하면서 회전이 고속일 필요는 없지만 피드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좀 강성이 있는 걸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인종이 뭐 높으면은 뭐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 일단 칩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직 황정삭은 이야기 안 하셨기 때문에 황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MR, R, RR 요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있어요.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칩 브레이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칩 브레이커는 칩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칩 브레이커가 역할은 칩을 깎아줘야 끊어줘야죠.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칩을 타야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각 칩 브레이커는 최적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최적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건 값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송값. 이송값을. 네네. 최적의 이송, 최적의 이송 범위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네. 이 소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칩으로 타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안착해서 이렇게 타고 나갈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칩 브레이커 기준으로 0.2m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칩이 타고 들어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칩이 쭉. 아. 칩이 안 끊기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 이걸. 이 부분. 네네. 쉽게 말해서 요 부분, 요 부분을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부분 안 넘어오고 0.1이나 2미터로 내려가면 칩이 안 끊기고 쭉 이제 그만. 아.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칩이 너무 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칩이 너무 어. 그 너무 길게 나요. 칩이 안 끊기고 줄처럼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송을 더 키워주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내일 바로 적응해야겠다. 오늘 가공하는 게 물건이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잘 끊기다가 네. 이게 마지막 이제 정상량을 남길 때 깎는 부분은 네네. 이게 제대로 된 치수를 안 남기 못 깎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쭉 나오더라고. 네네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 이거를 몰랐을 때는 몰랐어 그거를. 아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상량을 남겨야겠네. 아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송을 그대로 뒀을 때 칩이 안 끊긴다? 그럼 이송을 늘려주면 칩을 끊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칩 브레이크를 날카로운 걸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랜드를 좁은 걸로 바꿔줬을 때. 그래서 칩 브레이커를 날카로운 걸로 아니면 중삭에서 정삭으로 바꿔준다거나 황삭에서 중삭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이 지금 마우스를 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 이 상황에서 칩 브레이커 이 랜드는 0.05밖에 안 되는데 이송이 만약에 0.4, 0.5, 0.6 아, 이렇게 먹이면 그렇죠. 이게 날카롭잖아요. 네.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파손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나 제종 같은 경우는 뭐 권장 영역에서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그냥 열 받는 정도가 달라져요. 물론 가공에 물론 다른 양상들이 생기긴 생기는데 칩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그 권장 영역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S20에 칩 잘 떨어지는 브레이크가 뭐 있나라고 했을 때 물론 일단은 저탄소광 같은 경우는 칩이 더 길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이송에 적절히 맞는 칩 브레이커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칩 브레이커가 의도된 이송 영역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쪽에서 보시는 거나 저쪽에서 보시거나 어쨌거나 이송이랑 칩 브레이커의 영역이랑 매칭이 돼야 돼요. 아. 그 칩 브레이커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현님 이거 이 영상 보시면 이 부분은 제대로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경필님 칩 브레이커는 MA, M5 등 브레이커가 다르죠? 아 네네 칩 브레이커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네. 이건 아까 그 앞부분 페이지 설명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공구밥님 가공하자면 철야는 2.5 공구밥님 52시간 초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근무 시간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가 시간으로 치는 거라 나눠 먹기 아까 나눠 먹자 했잖아. 아, 그 얘기였구나. 나 뭔가 했네. 나눠 먹기.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는 CNMA, DNMA, VNMA 맞습니다. 이 지금 인서트 규격 중에서 아까 네.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네 번째 글자가 A인 거는 칩 브레이크가 없는 영상 얘기예요. 아. 완전히 민자. A 같은 경우에는 CNMG에서 G라는 건 칩 브레이크가 양쪽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CCMT라는 거는 한쪽만 있는 거. 센터 홀. 일단 스크류가 들어가야 되는 인서트 홀에다가 칩 브레이크가 한 면이 나 있는 인서트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W가 있어요. CCMW. 네. 이거는 평소에 잘 보는 종류는 아닌데 네. CCMW는 CCMT처럼 스크류 홀이 나 있는데 민자로 된 거.
그리고 지금 CNM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칩브레이커가 없는 영상이죠. 네. 이거 보일까요, 이거? 작아서? 보이겠지. 아, 이게 안 보이나? 그럼 이걸 볼까? 이런 거. 칩이 타고 나갈 데가 없죠. 이거는. 예. 원래 전통적인 CNMA는 이 위에 저거 자체도 없어요. 아예 그냥 완전 민자예요. 나 이야기해도 돼? 아, 뭐 이게 네. 이거 세코에서 이거 실패한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공이 됐잖아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더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아니야. 실패한 거잖아.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더 아니, 좋죠.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되잖아. 안 되게 만들려는 아니, 것보다는. 이게 칩이 안 끊어진대. 이 인서트가 칩이 안 끊어진대. 근데 끊겨. 이게 그럼 더 원래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주철용으로 해가지고 주철 황상용으로 해서 이걸 개발이 된 거래. 근데 이거 나 45시에다 끊었거든? 엄청 잘 끊어져! 아니, 안 끊어지는 것보단 끊기는 게 사실 더 이게, 좋은 거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닳아지지도 않아. 이게 3mm씩 0.4로 막 미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 잘 끊어지고. 부하는 많이 걸리죠. 부하는 걸리는데, 부하는 걸리죠. 봤잖아. 10%더 걸리잖아. 그렇죠. 얘로 밀 때는 50%. 얘로 밀 때는 60%. 어이, 근데 큰일 하여튼 나니까. 얘는 주철용 제종이기 때문에 저거 뭐강 단속에는 조금 이제 사장님, 이거 실패했어요, 이거. 이거 실패했어요. 더 좋아요. 더잘 나와. 아니, 의도했던 것보다 더잘 나오는 건데. 아니, 네. 우리가 네네. 계획성 있게 살자고, 계획성 있게. 세상에. 아니, 이게 만약에 이거는 칩도 안 끊어져야 되고, 아, 45시 하면 칩이 안 끊어져야 돼. 그리고 이건 주철용만 써야 돼.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아니, 그렇게 돼야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거 45시 엄청 잘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가공이 더잘 되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저는 이거 45시 황상용으로 쓰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거 저 위험한데 저는 권장 못 드려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구매한다고 시켰는데, 주철용으로 구매했는데, 만약에 45시 하다가도 없으면 이거 쓰세요. 저는 잘 끊기더라고. 아, 칩이 타고 나갈 부분이 저 지금 이 부분에 살짝 걸려서 칩이 끊길 수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원래 일반적인 근데 CNM이랑은 조금 달라요. 봤잖아요. 네. 끊기죠. 봤잖아. 네. 아까 봤잖아. 아니, 나 아니, 혼자만 했으면 모르는데, 얘기했던 것보다 더잘 됐잖아요. 같이 봤다니까? 엄청 잘 나가더라고. 이게 완전히 이게 아까,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칩이 절삭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청철이님이 권장하는 어저께 권장하는 칩의 형태가 이걸로 하니까 나오더라고. 이걸로 하니까. 네, 그래서 야씨, 농담 삼아서 이제 세상에. 이거는 계획하고는 틀리게 제품이 나온 거니까 이건 실패한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다른 항상에서는 지금 이거 주철용 제종이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좀, 티핑이나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방송에서 농담하면 안 아, 되지만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 네네. 거니까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 거니까 뭐 일단은 잠깐만 일단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예.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칩이 얘랑 다르게 그 저희 우리 숟가락이나 이런 것처럼 타고 이제 요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CNMA는 칩이 이제 쭉 나온다 근데 정도의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네. 칩 브레이커가 없는 인서트도 가공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될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 저도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걸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용을 듣고 아유 이게 칩이 많이 말리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너무 잘 끊어지고 네. 이게 알맞은 사이즈로 진짜 딱 길이가 한 한 7mm에서 10mm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쭉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당황했어요. 보여주려고 했던 거랑 이거를 좀 다른데, 이제 일반 브레이커 칩하고 비브레이커 칩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비브레이커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잘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상을 결국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냥 신고 없길래.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이게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겠지만 일단 의도치 않게 너무 잘 끊어졌어요. 근데 더군다나 얘에 비해서 강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양을 더 빠른 피드로 밀어도 크게 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얘 같은 그렇더라고요. 경우는 뭐 기본 권장 이송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도 하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튼튼하게 생겼죠. 더 훨씬 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도 황상용인데 네. 얘보다 얘가 더 튼튼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SM45C 황삭으로 좀 많은 양을 밀어낼 때는 물론 이제 그 요면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단면 외경을 같이 잡을 때는 이면으로 쓰는데 이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속에는 하여튼 조금 일단 주철 단속에는 쓸 수 있는데 강 단속에는 조금 이제 제종 자체가 약간 영향. 강 단속까지는 힘들더라도 아 저는 쓸 거라니까 이거. 쓰는 사람 나름입니다. 나 쓸래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난 되던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해보니까 다들 되더라고. 난 저거 쓸 것 같아. 자, 너무 잘 나왔어. 이 페이지는 이제 다 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하고 넘어갔고. 이거 색깔 빼주세요. 저 좀. 어떤 거예요? 대화창. 이거. 그렇지. 네. 그렇지. 자. 이 페이지도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랑 다 연결되니까는 자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네. 댓글 한번 또 읽어봐야죠. 네. 아까 여기 브레이크 없는 건 요거 됐고 네. MA, MG 등이 붙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 메이커 브레이크 칩은 황삭 R, 중삭 M, 정삭 P. 아 대부분 칩 브레이크는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고 그러네. 네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다른 데서도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추세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냥 이름 들어봤을 때 이 용도를 알기 어려우면은 신제품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공구밥님, 가공하다님 말씀처럼 최근에 공구 브랜드들이 칩브레이크 명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네,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자기만의 물건만 되게 어필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뭐 이게 좀 형평성이 좀 뭐라 그러지 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좀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겠지만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우리니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사팁 대구텍 좋나요? 나사팁 대구텍 좋나요? 저 대구텍의 나사팁을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구텍 걸 쓰는데 괜찮아요.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조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 찍어놓고 안 올린 게 그거구나. 어떤 거예요? 그 피치 4.5짜리 네? 4.5. 네. M45에 피치 4.5인데 피치가 4.5짜리인데 얘는 크고 깊다 보니까 떨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G92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만큼은 제가 G76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많이 줄였고 더군다나 이제 그 나사 끈 날이 뾰족한 게 있고 약간 이제 알이 큰 게 있는데 보통 보면 피치가 큰 것들은 이 나사 끝 날이 굉장히 네. 무디거든요. 알이 커요. 네네. 근데 좀 이제 그 부분을 약한 걸로 해가지고 좀 날카로운 걸로 해가지고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를 놓고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에 대구텍 걸로 쓰다 보니까 대구텍 걸로 쭉 쓰는데 거기에다가 제 조건을 맞춰서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정철이님 모시고 방송하는 이 기회에 보니까
내가 공구에다가 내가 맞춰가지고 가공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조건에다가 공구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네. 공구에 조건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내 네. 조건에 맞는 공구를 찾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경험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대구대 걸로 0.3피드로 밀었어요. 네. 근데 세코 걸로 0.4로 밀게 돼.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가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20초, 30초의 시간이 굉장히 좀 뭐랄까 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R라인 이거 지금 요거 얘기하시네요. 0.55로 가공하고 있었는데 자, 0.55로? 가공원장님? 제가 이거 0.4로 가공했다니까? 그래서 좋았는데 0.5까지 가득 가공했단 말이야? 저는 참고로 기계가 8인치 기계였고요. GT2100이, GT2100이었습니다. 오, 0.5? 장비가 문제라고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0.55로 가공했다고 해서 나도 내일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참 두려워요. 장비에 따라 아무래도 네. 내 장비는 그게 네. 맞는 조건에 맞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상아빠님, 공급하다라고 변변한 게 없는데 인터넷에서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차피 주문은 동네 거래처에다 할 거니까 가격은 상관없고요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공급카다로그 예전에는 공급카다로그를 네. 대구택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그냥 배포를 했었거든요. 네. 좀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들은 네. 근데 요새는 다 돈 받더라고요 그거를. 아, 종이 인쇄 자체를 점점 안 해요 모든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근데 그 방침이 네. 앞으로 10년 후쯤에나 적용해야 될 방침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네. 종이 세대거든. 종이로 보거든. 종이로 보고 종이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대구택 책자도 이제 언제 적가야? 2006년도 건가? 아, 16년. 너덜너덜해졌어. 너덜너덜. 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난번에 대구택에다가 대구택에서 영업사원분이 이제 하나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감감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사가 결제가 안 났나 봐. 혹시 세코 같은 거는 이런 것도 세코도 이거 돈으로 돈 받고 파시나요? 그냥 부스 자체가 적게 나와요. 돈 받고 아, 따로 판다기보다는. 세코는 그냥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게 검색이 잘 돼 있어요.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CNMG 치면은 종류가 뭐뭐인지 한 번에 쫙 나오기도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네.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게 왜냐면은 종이를 좀 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인터넷의 사용 편의성 자체를 쉽게 만들어놔야 그래,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근데 대구택 거는 이거 한번 뭘 찾으려고 그러면 막 그 PDF 있는 거 전부 다 막 다 뒤져야 되고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홈페이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다로그 다운받았는다니까? 내가 안 해봤어. 뭐 그건 저도 뭐 내가 안 해봤어 그런가? 더 좋아졌나요? 대구택 거? 모르겠어요. 대구택 거 이제 책자만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다음 그러면, 걸로 한번 그러면 네. 잠깐 이거 공급하다라고 그 세코과 같은 경우는 세코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이따가 거기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따가 설명 끝나고 나서 그걸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아,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나는 괜찮지. 이분들이야 뭐 지금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많은 건데. 뭐. 어, 그렇지. 세코 홈피로 고고 쉥! 아싸! 어디? 저 세코 홈피 한번 불러봅시다. 자, 다음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아, 지금 이거 홈페이지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이거. 요거. 이거 끝나고 해야지. 저건 나중에. 아, 자,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칩브레이커에 대한 얘기를 기획했고 지금은 이제 재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재종은 인서트 이름에서 맨 뒤에 일반적으로 따라와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저는 일단 이 예외를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는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맨 뒤에 있는 이름이 재종이겠건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다른 자,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왜냐하면 근데 재종이 그래서 뭐냐? 재종은 이 인서트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고 어떤 배합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코팅이 입혀졌나 그거를 조합해서 시리즈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 맞아. 이게 뭐냐면 쉽게 우리가
소재의 재종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네네. 인서트의 재종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 네네. 근데 간혹 가다가 질문 사람들이 재종이 뭐예요? 라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소재의 재종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서트의 재종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질문하는 쪽이 공구 소재가 뭐예요? 가공물 소재가 뭐예요? 아...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가? 자,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자, 그래서 재종은 이 인서트가 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경이 네. 있고 CBN이 있고 뭐 서멧이 있고 게다가 여기 어떤 코팅이 입혀졌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재종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고 같은 코팅이 적용됐다. 재종 이름이 달라졌다. 다른 재종이다 그러면 코팅이 달라졌거나 모재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다르냐면 소재랑 어떤 소재를 어떤 재종으로 가공을 했을 때 받는 열을 얼마나 잘 버틸 것이냐 아니면 충격을 얼마나 잘 버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재종 규격도 말 그대로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자주 보이는 규칙성이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이제 가공물 소재 가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네. P10이다, P20이다, P30이다, P15, P25, P35 이건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부분인데 그래서 세코 같은 경우는 이 재종의 가공 영역이 어디다가 재종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재종 명칭에서 세코 같은 경우에는 TP0501, TP1501 마우스가 어디가 쓸까? 있어. TP0501, 1501, 2501, 3501, TM1501, 2501, 3501 이게 뭐냐면은 이 인서트의 재종, 이 재종의 주력 영역은 P05가 주력 영역이고 P15가 주력 영역이고 P25가 주력 영역이고 P35가 주력형입니다. 요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세코의 규격을 일단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T는 터닝, 그다음 P는 강의 약자고 네. 05는 그 구성 그룹이란 거죠. 가공 네. 영역의 특성을 네. 얘기해요. 그다음에 01은 01은 이거는 재종의 세대를 얘기합니다. 1세대, 2세대 이런 거. 원래 00, 0500, 1500으로 했다가 다음 세대가 지금 이게 크롬색 검은색은 00이었어요. 1500, 2500이었고 이제 01로 바뀌면서 실버 저거 봐 크롬색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은 세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다른 부분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세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회사의 재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시는 재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 이름이 비슷한데 15, 25, 35 있고 10, 20, 30이 있고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가공 영역이 비슷한데 재종이 뭔가 어떤 이제 영역이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맞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세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세코는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다른 회사를 봐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으로 점점 이제 유사하게 왜냐면은 처음 본 인서트를 처음 본 사람이 이 인서트의 영역을 뭐다 어느 용도에 사용한다를 알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는 이름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좀 따라가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은 P05, M15, 뭐 K05, S20 이게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알고 싶었어 나는. 네, 이 부분이 또 네. 네. 잠깐만. 아, 전시회 때 공구부스 가서 카탈로그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걸리셨어요. 공구부스님, 5월 킨텍스 고공! 예,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셨구나. 아직도 방송하고 있었어? 아이고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이 자. 지금 사진을 딴 데로 잠깐. 네. 네, 요동들 할게요. 왜냐면 요 부분 가려도 괜찮아요. 위로 올려버려. 아, 요 부분은 가려도 괜찮아요. 위로 올려줘, 저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아, 이 글자가 보여드려가지고. 그럼 위로 쭉 올려버리라니까요. 치유밥 이름 가려버리니. 아, 이거 올리면 가리면 어때요? 없애도 되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 키워. 잠깐만요.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방송하면서 이거 만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낮춰가지고 설명을. 네. 아, 카메라를 좀 올려볼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러면은 딱 좋죠. 아 이거 방송하면서 이거 맞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잠시만요. 얘가 센터였어. 일단은
지금 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를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시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가공 어플리케이션 분류가 뭐냐면은 그 이것도 국제 표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놓으시면은 제조사랑 상관없이. 근데 저게 네네. 왜 P가 강이고 M이 스테인리스 강 이런 거고 K가 주철이고 N이 알루미늄이고 왜 그런 거예요? PMK는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어가 원조였어요. 아 독일어에서 비롯돼서 PMK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NSH는 뒤에 붙으면서 N은 비철이라 그래서 논페러스 그래서 비철을 영어로 표현한 거고 아. S는 초합금이라서 슈퍼알로이 S. 아... H는 하드, 하드하다. 단단한 이제 소재다 그래서 H. 그러니까 NSH는 영어에서 비롯되고 PMK는 제가 알기로 독일어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셨어요? 아 그럼 모르셔도 되는 형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이거를 외우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의 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솔직히 P밖에 몰라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P에 여기 점 찍혀 있잖아. P에 점 찍혀 있잖아요. P에. 이렇게 보면 보이나? P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 이거 강용이구나. 근데 만약에 K나 NHK였으면,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이 정도야, 이 정도. 이거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한번 아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쉬워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아듣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뭐 슈퍼 뭐 슈퍼 할로이 초합금 슈퍼 할로이 그러면 네. 초합금 아 얘는 강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하드 이거 강한 거구나 단단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경도가 높고 도대체 P는 강이나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왜 저걸 P라고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지? 저도 옛날에 이거 한참 찾아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맨 처음에 이게 개념이 잡힐 때 독일에서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잡아서 그걸로 시작해서 그 PMK로 잡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방송한 것 중에서 제일 자 어쨌거나 자 P는 강은 이 P는 뭐냐면 강이랑 강뿐만 아니라 페라이트랑 마틴사이트 스테인리스 강 요거를 같이 얘기해. 서스 400개월, 600개월 요쪽을 같이 자, 페라이트 마틴사이트는 뭔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강의 일종인가요? 아, 소재의 입자의 구성 특성을 얘기를 해요. 여기를 더 깊게 넘어가려고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근데 조금... 아마 여기서 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이 계실 거라 아마. 우리 저기 아까 저기 근데 우리 저희 이거 답변 보려면은 한 30~40초에서 2분 지나가요. 아, 대단한 분들이야. 아. 소재의 상해 상태. 아. 네. 난 페라이트 상 뭐 마틴사이트. 네. 곧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금 근데 우리가 SKD는 지금 경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P쪽으로 봐야 되지만 열처리해서 경도가 높아지기는 H로 봐야 H쪽으로. 네.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P랑 H는 같은 소재인데 열처리를 위해서 경도가 어느 순간에 높아지면 H로 분류가 그래. 바뀌어버려요. 왜냐면은 맞아요. 가고 이거는 뭐냐면은 PMK, NSH 이거는 소재의 가공 특성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가공 특성에 따른 분류? 네네. 자 잠깐만. 알루미늄 주력이라서 알루미늄 공구가 많은데 어쩌다 티탄 소재를 받아서 깎는데 고용하시는 고인물께서 알루미늄 공구가 막 잘 나간다고 해서 깎아봤는데 의외로 맞아요. 저도 티타늄 알루미늄 소재 깎아요. 그거 가능해요. 네. 네. 이게 날카로운 걸 쭉 하니까 원래 티타늄이 잘 안 끊어지거든요. 네. 잘 안 끊어지는데 알루미늄으로 하면 좀 조금 맞추면 잘 끊어지면서 깎아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전용 재종이랑 티타늄 전용 칩 브레이커도 있는데 그 일단은 똑같이 이제 날카로운 인선이 필요하고 소재에서 단단한 특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른 적용 특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이 가공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요걸로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일단은 인선 자체가 날카롭다는 공통점은 일단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노랑색 일단은 좀 더 다시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이 M은 노란색이고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스테나이트 계열 스테인리스 강을 오스테나이트랑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 쪽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서스 300 계열. 네. 서스 중에서도 서스 300 계열이 특히 ISOM 쪽. 맞아. 네. 이게 해보면 네. 300 계열하고 400 계열하고 네.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가공성이랑 네. 칩 나오는 특성이랑 네. 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서스 400이랑 600 계열이 강, 일반 강보다는 이제 뭐 서스, 저거 S45C 이런 것보다 가공성이 좀 더 어렵긴 하지만은 좀 더 그래도 가공성은 강이랑 좀 더 칩이 나오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강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그 국제 표준 분류에서는 일단 요거를 P쪽으로 그러니까 빼야 가공을 해보면 네. 확실히 다른데 그 서스 쪽에 일을 주시는 분들은 아니 똑같은 서스인데 뭘 가격이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조건은 다른데 어, 일 주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서스용 일반 서스용 재종으로도 사용해서 가공이 되는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일단은 강용으로 국제 표준에서 강용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강용 재종으로도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서스용 재종으로도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PMK NSH 그래서 K는 빨간색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구 회사에서 빨간색으로들 공통적으로들 표기를 할 때 빨간색으로도 표기를 하죠. 네. 그래서 주철 계열 FC, FCD 이쪽 일단 얘기를 하고 N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 금속인데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늄, 동 이런 쪽이 이제 비철로 빠지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도 그냥 비철이니까 N으로 뺐었어요. 플라스틱도 MC?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아까 이제 나일론이나 이쪽 공구회사에서 N 쪽으로 뺐었었는데 가공성이 이제 뭐 CFRP나 이런 쪽도 철이 아니기 때문에 N 쪽으로 옛날에는 빼서 설명을 했었지만은 요즘은 확실히 이게 가공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용 공구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회사들에 따라서 일단 PNK NSH는 전 회사 공통으로 가져가지만은 별도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일단 비철이긴 그것도 비철이긴 하지만은 최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철이더라도 N으로 빠지지 않고 아예 각 회사의 고유 별도 분류로 빠진 경우도 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하고 지금 오렌지 갈색이라고 표현했는데 네네. 이거의 구분은 따로 뭐 어떻게 색깔 확인하기 다른가요? 이걸로 보면 좀 갈색에 가깝거나 오렌지색에 가깝거나 그 이거를 다 표시해주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아... 해주려고 하죠. 근데 독립적인 색깔로만 봐서는 이게 안 될 건 이게 한꺼번에 나타져 있어 있구나. 한꺼번에 보면 확실히 구분을 각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긴 해요.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이제 경화 소재. 경화 소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SCM 저거 뭐 SCM 4종인데 열처리에서 경도가 올라간다. SKD인데 열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경도가 아까 같은 상황. 네. 경도가 이제 뭐 42, 45, 50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는 강이었지만 이름은 분류는 강이었지만 가공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ISOH용 공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 자, 네. 이걸 보고 JS님, 예, P랑 H랑 경도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경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연출이 되어 있었는데, 네. P 용도로 되는 걸 갖다가 사용해 버리면 인서트 다 깨지게 버리겠네요. 그냥 SCM440이라고 해서 이건 강의구나 해서 P용으로 넣었다가 가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PPT 자료는 PPT 자료는 나중에 저희 단톡방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PMK NSH가 있고 이 뒤에 붙은 숫자는 뭐냐?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가공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가공의 특성은 좀 더 열을 많이 받는 종류의 가공이고 연속 가공에 가깝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숫자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좀 주의 확실히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인서트 재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가공의 종류를 묘사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이게 밑으로 갈수록 내구성이 좋은 거야. 내구성이 뭔지 쉽게 말 구체적으로 네. 쉽게 말해서 연속되는 충격이라고 하면 연속되는 부하에 길게 간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부하에 길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높은 쪽으로 갈수록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네네. 강한 게 부러진다. 그렇죠. 네. 그 대나무랑 뭐 그런 그렇죠, 비유들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표현이 제가 저만의 이해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모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응? 이게 그리고 또 충격에 약하고 파손이 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고. 이게 더 오히려 단단하다고. 조금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저그 조금 단어를 자, 쉽게 말하면 얘기해. 저희가 어떻게 이거 참 말하기 편한 제가 저는 원래 건축이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 네네. 장기적으로 큰 힘을 지속적으로 쭉 받는 부재에는 일반철을 써요. 일반철을. 네. 네네네. 이게 혹시나 꺾이더라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게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적인 힘에 강하게 버텨야 되는 거는 충격이 강한 거를 버텨요. 충격이 강한 거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열이나 마모가 심한 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약한 피공열 쪽으로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밀어야 될 경우는 단속, 쉽게 말해서 연속이고 단속 쪽. 일단 연속이란 단속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맞아. 근데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거 중에 하나고 네. 연속이랑 숫자가 작을수록 연속 가공에 가깝고 숫자가 클수록 단속 가공에 가깝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작을수록 열이 많이 받는 가공에 가깝고 숫자가 클수록 충격에 이제 그 물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가공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마모에 강하고 열에 강해야 되는 재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충격에 강하고 치핑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P50용 그러니까는 내가 가공했는데 치핑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공 어플리케이션이 숫자가 좀 더 높은 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들을 선택할 때 네네. 금액적인 차이가 있나요? 재종이 다르면 금액적인 차이는 있죠. 재종이 다르면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P하고 M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P 내부에서는 가격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 차이는 재종에 따르면서 예를 들어서 재종이 구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네. 뭐 마케팅적인 이유로 신제품은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구제품을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구제품의 뭐 가격을 뭐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형상 똑같은 재종에 칩브레이커가 달라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는 편이고 그리고 근데 재종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가격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 이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일단은 좀 패스를 하고 나서 이 지금 아직 어플리케이션 부분 다시 좀 얘기를 들어갈 건데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숫자가 크면 클수록 충격이랑 파손이 많이 걸리는 재종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재종을 봤을 때 숫자가 낮은 재종일수록 단단한 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무른 재종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재종이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이 재종은 단단하다, 이 재종은 무르다가 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소재만 단단하다 무르다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인서트에도 그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른 재종은 충격에도 강하고 단단한 재종은 마모나 열에 좀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마모랑 열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지만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마모에 강한 재종이 열에도 강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같이 따라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PMK NSH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10, 20, 30, 40, 50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P15, P20, P25, P30, P35에 대해서 일단 사장님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네. 일단 여기 단톡 제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걸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구 회사에서 봤을 때 강용 네. 기본 재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P25 재종을 선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거는 왜냐 얘는 숫자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P25 재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격에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마모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중간은 간다 정도. 아. 근데 뭐냐면은 이 P25 제종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은 유통적으로 풀기 쉬운 제종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용 주세요 그러면 일단 넣기 쉬운 제종이다 보니까. 쉽게 하세요. 얘가 범용 개념의 범용성이 매우 네. 좋은 제종인데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에서 쓸지 몰라요 이런 제종은. 그래서 대부분의 공구회사의 최신 기술은 P25 제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거의 집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좀 삼천포로 빠졌던 건데 다시 돌아오면은 저가 이 표를 다시 보여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P25 제종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인서트가 암호가 빨리 왔어요. 그러면 이 인서트가 나쁘다 좋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조건이 안 맞는 거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맞춰서. 제종을 P15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제종을 사용하시다가 이 제종이 암호가 빨리 와요. 그러면은 숫자가 낮은 쪽으로 P25 제종에서 P15 제종으로 예를 들어서 TP2501을 쓰다가 마모가 빨리 와서 제종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 TP2501 제종 똑같은 칩브레이커에 TP2501을 바꾸면은 공구 수명이 마모가 더 천천히 찾아오고 열에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수명이 마모가 좀 더 쭉 마모가 좀 더 강하다. 근데 만약에 TP2501을 쓰다가 인서트가 칩핑이 와 그러면 TP3501로 바꾼 경우에 공구 수명이 개선을 보실 수 있다.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P15, P25, P35는 세코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영역이다를 제종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다만 요즘은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다른 회사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제종들이 있을 거예요. 15, 맞아요. 25, 35 이런 제종들이 있을 건데 그 제종에 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성능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요 부분. 네. 이 부분은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부분 이 파트를 앞에서 했어야 되네. 근데 점점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총론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각각의 이제 가지로 장가지로 뻗어 나가는 부분.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회사 자랑을 좀 하자면은 세코의 장점은 칩브레이커나 제종 이름만 봐도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회사도 요즘은, 그건 인정. 네. 그건 인정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도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기획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회사는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어요. 아 근데 그 요즘은 이제 제가 지금 특정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은 1호, 2호, 3호, 10, 20, 30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제품을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하는 거지 네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사용자들한테 내 브랜드 아니 내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라고 어필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어필이 그렇게 기획했는데 어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소비자한테 맞춰 가지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네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야, 내 기준 이거니까 니네들 따라와. 이 방식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잘 집어내신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냐면은 이 제종의 규칙은 뭐냐면은 이 제종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제종 다른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 제종은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름을 졌느냐 아니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내가 만들었어. 네. 내가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내 거 쓰려면 내 거 배워서 가져가 이거고 세코 같은 경우에는 야 너들 뭐가 필요해? 어떤 게 필요해?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하물며 이름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름마저도 배려를 해주는데 뭐 제품 같은 거 야 아니 솔직히 이 인서트를 만드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어떤 성분이 옆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45C를 깎는데 네네네. 어떤 인서트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내가 깎는 소재가 중요한 건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인서트의 성분은 나한테 그닥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45C를 깎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공구의 가격이 중요한 거야. 가격이. 결국에는 가격이거든. 성분이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잘 깎고 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주면 돼. 네. 싼 값을 나한테 주면 되고. 뭐 싸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세코 이 영상 한 번이면 여러분들 세코 이렇게 뭐 공구들 선택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잠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어 지금. 네. 오 그냥 아 대략 봐도 아 이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있어서 보면 세코가 단가만 좀 이렇게 좀 필수시켜주면 엄청 잘 쓸 것 같아. 근데 오늘 제가 세코 이게 은색 코팅된 건 아니 코팅된 거죠? 크롬색 코팅이네. 와, 아 이거 단가만 맞춰주면 쓸 것 같아.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네. 일단 세코 이름 같은 경우는 T는 터닝용이고 이제 네. 밀링용이면 MP150, MP55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다니까. 직관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숫자가 아 요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기준으로 뭐 서스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스 304, 316이런걸 강화한다 TM251, 250이를 아무래도 기본으로 넣다가 인서트에 마모가 빨리 온다라고 하면 250으로 가는 게 해결책일 거고 여기서 이제 저 뭐 치핑이 난다라고 하면은 3501로 가는 게 하거나 아. 아니면 선제적으로 단속이 심한다 그러면 애초에 숫자를 큰 그러니까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많고 기존에 세코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네. 지금 사용하시는 공구를 인서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마 이제 그 뭐 마모라든가 충격에 뭐 이제 대입해 가지고 다음 공구를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처음으로 세코 거를 접하신 분이다 그러면 일단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P251이나 2호 계열의 제품을 사가지고 일단 가공하셔도 큰 지장 없이 가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교해서 앞, 뒤로 네. 조금 맞춰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제종을 선정하는 요령도 처음부터 선정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내가 이 인서트를 살 건데 어느 용도에 쓸지 안정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호를 쓰는 게 맞죠. 아... 근데 내가 살 용도를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용도를 살고 있으면 그걸 선제적으로 했을 땐 시험착오를 추리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연속 가공만 그렇죠, 그렇죠. 한다 그러면은 뭐 P15 이쪽으로 보면 되고 단속이 엄청 심한데 그러면은 애초에 숫자를 큰 것부터 사는 게 처음부터 중간 걸 사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쪽 깎아야겠다 그러면 2호 사면 되겠네. 그럴 수 있죠. 2호 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툴링을 할 때도 황삭 들어갈 때는 일단 P25 기준으로 선정을 해주고 정상 이용 인서트는 일단 P15 기준으로 선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정삭 같은 경우에는 절삭 속도는 높고 이송은 낮기 때문에 높은 절삭 속도에 버틸 수 있도록 좀 더 단단한 제종 써주고 P25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삭을 어느 정도 해주다 보니까는 P25로 넣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차에 넣었을 때 어지간한 경우에는 잘 된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공이 일단 연속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P15로 P10이나 P15 이런 걸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좋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팁입니다. 다음 네. 자 그래서 제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일단 이것도 세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다른 회사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인서트 케이스를 보면은 인서트 케이스에 이 인서트의 어떤 영역이 최적의 사용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알아서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그 전에 이거 네. 우리 댓글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철호님께서 저희는 주로 장축
연속 45시 CM 질화강 피드 0.25에서 0.3, 90에서 160파이, 3에서 6m, 황정상에 쓸만한 팁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S45C 바라는 거였고, CM 질화강? 해석해봐, 빨리. 주로 장축. 3m에서 6m래요. 그러면 가공, 연속 가공 시간이 꽤 길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훑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5C, CM 질화강, 멘붕이 오네. 피드 0.25, 0.3, 0.25에서 0.3, 90파이에 160파이, 그 다음에 3m에 6m 정도, 황정삭에 쓸만한 팁. 그러면 얘는 쭉 길게 가는 거다 보니까 충격이나 파손보다는 열이나 마모 쪽에다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길이가 너무 길다 보면은 네. 돌발 파손에 만약에 돌발 파손이 생겨버리면은 완전히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돌발 파손이라고 하는 게 네네. 표피를 제거하는 거 제거할 때만 그렇지 본항삭을 들어갈 때는 네. 그 돌발 충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아, 그 돌발 파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확률성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것도 공구를 선택할 때 내가 최적의 안정성을 필요하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 깨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작부터 무른 걸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일 거고 이런 접근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제종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를 마케팅을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무인 생산에 좋다라고 말하는 제종의 특성은 뭐냐면은 밤새도록 사람이 없이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지는 특성을 일단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른 제종을 일반적으로 연속 뭐라 그래야 되나? 무인 생산이라든지 그런 가공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상 아빠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네. 아까 그거래. 이거. 아까 그거. 일단은 아까 그거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까 그거. 얘로 깎으면 될 것 같아요. 얘로. 이거 저기 절삭 깊이 황삭 절삭 깊이를 한 4mm 주시고요. 6값으로 4mm 주시고 90에서 160파이면 방진구 해놨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0.4로 미세요. 그러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종인 단단한 제종이라. 근데 제 기계에서는 이게 잘 나갔어요. 봤잖아 아까 확실하게. 네. 제 기계에서는 확실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얘가 번호가 TP 터닝 강용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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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M6. 이 M6는 뭐야? 중상용. 오. 예. 6번. 그러니까는 두께 그 튼튼한 정도가 한 6 정도의 네. 튼튼한 정도다 정도. 요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0.25에서 0.3이면은 아까 M3가 날 수도 있고. 아니. 피드를 0.25 하지 말고 0.4로 줘 버리라니까. 확 밀고 가 버리라고. 그럼 속도도 빠르고 좋잖아. 그래도 충분히 버티더라니까 이게. 얘가 한 6분 가공하는데 뭐 색깔만 좀 벗겨지지 색깔만 좀 꺼매지지 전혀 이상 없이 가더라고요. 그레이는 중간 단계 써보시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칩브레이커는 네. 주철용 제종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냥 주철용 제종에서 사가지고 그냥 45시 쓰면 된다니까. 잠깐만 여기서 지금 이 그레이드 중간 단계 써보시라고는 리플이 나와가지고 마모가 빠르면 그레이드 더 열마모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얘를 아까 저 같은 저 보고 쓰라 그러면 이거 저는 이거 이게 맞나? 이거 쓸 것 같아요. T
K 아닌데 K 15 주차용 주차용이네. 네네. K 15. 어 이거 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TP 개념으로 써버릴 것 같아요 이걸로. 아까 써보니까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다만 제종은 주철용이 아니지만은 칩브레이크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보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번 생방송 녹화 영상 다시 올라오나요? 네 이대로 올릴 겁니다. 저는 이거는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겁니다. 대부텍 SPKN1203 뭐야? EDTR? EDTR 이델트 HPN TT7080 대체품이 있나요? 이 봐봐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아니 이거 인서트 이름이잖아요 지금. 밀링 인서트네요. 어? 어디 갔어요? 이거 지금 뭐지? 잠깐 숨겨야 되고. 네. 아니 이렇게 아니 뭐야? 리플 다시 올려놓을까요? 아니 대구텍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게 안 나왔었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 이제 채널 읽긴 하는데 여기 김간혜님. 김간혜님이 올라오신 거지. 대구텍 SPKN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TT7080 범용 제종이네. 이거 지금 페이스 밀링용 옛날 ISO 인서트 범용 제종. 근데 네. 철이님은 이거 보면 아세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걸 대략? 알죠. 저도 이걸 보면 형상밖에 생각 안 나. 형상밖에 생각 안 나고 네. EDTR 이거 뭐야? HPN은 뭐고? HPN은 이제 인서트 칩 브레이커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SPK는 지금 저거 뭐야 사각형 ISO 이제 눌러서 담그는 인서트 거기에다가 자 네. 김현우님 주철로 인서트로 그렇죠 칩 브레이커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근데 일단은 아까 테스트했는데 가공은 되더라 그냥 그 정도 와 아까 보셨죠? 아니 본 거는 봤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들으면 나 거짓말하는 줄 안다니까? 아 그러니까는 아까 본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공구회사 입장에서 권장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종류는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웃기지 마세요. 아니 아 진짜 내가 미쳤어. 아까 그 영상 왜 지웠나 모르겠어. 내가 그 영상 왜 지웠나 모르겠어. 세상에. 아니 이거 휴지통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가공은 되지만 아니라 가공 잘 된다니까. 근데 아 나는 내 기계에선 됐어 하여튼 저는 그냥 하여튼 예외적으로 어쩌다 보니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나 아직 그 작업 남았어. 나 분명히 찍어서 올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직 그 소재가 지금 그 작업이 한 50개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내가 내일 한번 다시 찍어서 영상 찍어서 올려줘 볼게요 한번. 근데 물론 어떤 게 있냐면 가공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그래서 FCD인가요? 아까 S45C S45C였다니까 노란색 페인트 칠해진 강의라니까요. 정말 잘 됐다니까. 내가 영상을 왜 지었을까? 순간에 내가 옮겨놓는다고 해놓고 내가 옮긴다고 지워버린 것 같아. 아, 일이 맨날에서. 자, 일단은 계속 한번 넘어가봅시다. 해봅시다, 네. 이제. 진도를 빼시죠. 아이고. 자, 어디 갔어?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이것도 세코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다른 회사의 인서트 케이스를 보시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아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 이 네. 인서트를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그 규격들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네. 그걸 모르더라도 이 표를 보실 줄 알면은 어느 정도를 처음에 때려 맞출 때 잘 들어맞는다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지금 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색깔의 의미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P 강, M 스테인리스 강, K 주철, N 알루미늄, 비철금속 뭐 동 이쪽, 그다음에 S 슈퍼알로이, 티타늄 및 초합금, 인코넬, 뭐 하스텔로 이런 쪽이 이쪽으로 빠지고요. H 같은 경우는 이제 고경도 소재. P에서 P나 뭐 M이나 다른 소재에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도가 넘어가면 H로 넘어왔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은 거 뭐냐? 연한 색깔은 숫자가 나 P10, P15.
중간 색깔은 P25, 진한 색깔은 P30, 뭐 M10, M15, 잠깐만 M15, M25, M30. 그러니까는 뭐 정삭, 중삭, 황삭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연소 고속 가공, 뭐 단속 가공, 황삭 단속 가공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낮은 이송에 높은 절삭 속도, 낮은 절삭 속도에 높은 이송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점 찍힌 건 이제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에서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용어인데 이건 일단 세코에 의해서 설명해 놓은 얘기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속 가공, 일반 가공, 단속 가공 이렇게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 거예요 이거는? 아 미쓰비시? 아 뭐 회사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보신 회사들 중에서 뭐가 딱 생각 지금 딱 생각나시는 그 회사가 있을 겁니다. 아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하여튼 그 근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대보텍은 아니죠? 저는 M사에서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미쓰비시구만. 미쓰비시야. 어쨌거나 이게 뭐냐면 제가 일단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표시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 용도를 쉽게 이용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만든 표시 방법들이 따로따로 있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보텍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지? 이야기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인서트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케이스를 보시면은 정삭이나 이 인서트를 딱 보고 내가 이 제종이나 이 칩브레이커를 모르더라도 정삭이나 중속이나 황삭이나 연속 가공이나 일반 가공이나 단속 가공이나 아니면 어떤 소재에 사용하느냐 이 인서트 케이스에 표시돼 있다 필수돼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처음 보시는 물론 세코 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돼 있지만 다른 회사 인서트들이라도 이 요령을 잘 그 활용하시면은 인서트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태 건 보면 이거 근데 좀 너무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닦여 있는 케이스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시고 보이시면 이거 해석 좀 해줘 보세요 이거. 지금 강룡이라고 강룡이야. 네네. 근데 이제 요 위에 남바들을 하고 싶은 거지. 도대체 이 남바들을 보고서는 뭔가를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 딸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팁을 한번 드려보면요. 이송으로도 유추하는 방법도 있죠. 요걸 보면 CCMT, 09T, 304, MT, TT, 8125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칩브레이커랑 제종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지금 딴 회사 거 얘기를 할 때 조금 말하는 부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저희 회사 것만 얘기하는 게 괜찮지만 다른 회사 거 얘기했을 때 혹시나 이제 다른 회사에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저 구독자분이 설명해 주실 거야 이제 또. 내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믿고 가기로 했어요. 이게 실력자들이 많아. 이게 나 혼자 할 때는 안 오시더니 아 참 이제 전문가 왔다 그러니까 아주 다들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다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하여튼 타 회사를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그쪽에서 좀 기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니까 좀 양해 좀 요새는 KBS 가서도 MBC라고 해요. M본부는 옛날 말이고 네. S본부 옛날 말이야. 자 요거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일단은 다만 간단한 팁을 드리면은 이송이 작잖아요. 이송 범위를 보고 이 용도가 뭐 정상용이다, 중상용이다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송 범위에 따라서 칩브레이크가 날카롭고 튼튼할 거다. 제 기준에 얘는 황상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0.1에서 0.25잖아요. 예. 네. 0.1 피드 0.25 네네. 정상으로 가야 되는 근데 얘는 CCMT다 보니까 작아서 네네. 정상이든 황상이든 많은 양을 못 밀어요. 맞습니다. 정상용입니다. 오 아시네. 바로 아시네. 예, CCMT는 자체가 얘거든. 작다 보니까 황상으로 밀기는 힘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미는 양을 본다 그러면 좀 이제 황정상 나누기가 좀 그렇지만 얘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으로 정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시죠. 다음에 뭐가 준비해 놨나? 예, 이것도 한두 건도 없이 나가 있네. 이것도 칩 형태에 따른 대응책을 얘기를 하려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 그대로 아까 절삭 속도 얘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네. 얘기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서 칩이 나오는 형상 중에서 줄처럼 그냥 쭉 나오는 형상이 있고, 자,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일단은 회사마 일단 말씀드릴 부분이 회사마다 기술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일단 세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스프링 형태인데 적당한 길이로 잘라지는 짧은 형태의 스프링 칩을 제일 이상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칩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끊어져서 나오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진 옆에 있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칩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던 질문에서 답변 주신 분들 보면 네네. 저런 게 이상적인 형태로 이야기하던데 저게 만약에 세코 쪽에서 이야기하는 짧은 스프링 형태의 칩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상적인 일단은 칩을? 컴마 형태가 네. 이 지금 요것처럼 이제 하염없이 길게 나오는 스프링이나 아니면 리본처럼 쭉 이제 엉킨 형태보다는 네. 보다 나은 그렇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칩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은 얘보다는 이게 아주 긴 것보다는 짧게 끊기기 나은 건 사실인데 얘랑 컴마 형태가 이게 긴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긴 게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빼는 경우는 네. 알루미늄 가공할 때 저렇게 빼요. 아 그렇죠. 항상 할 때.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지도 않고 이게 쓸어내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저렇게 긴 칩 형태로 빼가지고 그냥 말아서 손으로 빼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빼다 보니까 알루미늄 외에는 거의 저렇게 빼면 저는 저기 뭉쳐가지고 기계 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네. 알루미늄 말고 이제 네. 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칩 브레이커를 타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칩 브레이커가 타고 들어가실 때 이송을 키워주거나 칩 브레이커를 날카로움으로 바꿔주거나 일단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설명 다시 들어갈게요. 네. 스프링이 제일 베스트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컴마의 단점이 뭐냐면 짧게 일단 칩이 끊어지는 것 자체는 좋은 게 포인트가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이 칩이 컴마 형태나 9자, 6자 이런 형태로 끊어지는 거에 특징이 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소재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봤을 때 이게 칩 브레이커로 따지고 소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갈 거예요. 칩이 그렇죠. 네, 타고 들어가서 어딘가를 알려서? 때려서 끊어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 형상이 어딘가에 칩이 나오면서 어딘가를 때려서 충격으로 끊어진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칩이 타고 나오면서 인서트에 옆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소재 대목이면서 소재를 다시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홀더를 때려버리거나 딴 데를 때리면서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소재를 때렸을 경우에는 가공물의 표면 조도가 상할 가능성이 있고 안 되면은 아무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만은 소재를 때렸을 경우에 소재가 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의 옆을 때렸을 경우에는 인서트에 충격이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충격 부하가 생기고 진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미세 진동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콤마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네. 진동 때리고 이게 벌어서 어떤 현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인서트 측면에 특정 부위가 이상하게 가공을 안 하는 부위가 얻어맞아서 손상되는 종류의 마모 현상이 있어요. 아...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이렇게 여기 보시면 측면에 네. 네. 측면에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칩을 쓸 때 제가 이 인서트를 쓸 때 이 인서트를 쓰는 목적이 칩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강한 힘으로 한번 밀어버리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게 이유인가 그거였는데.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할 때
일반 수명까지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인선을 계속 때려가지고 진동이, 가공에 진동이 걸려버린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요 부분도 물론 칩이 안 끊기는, 아예 안 끊기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가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칩 형상이다. 그래서 내 이름 평일입니다. 일단은 거의 다, 일단은 설명 자료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형태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스프링 형태는 뭐냐면은 칩이 돌면서 아무것도 때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칩이 지 무게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재도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인서트나 공구나 다른 거에서도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끊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가공에는 제일 이상적이다. 다만 이게 이 형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콤마가, 이 콤마나 9형상, 6형상 이게 낫긴 낫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베스트는 길게 중간 정도로 끊기는 칩 형상. 여러분이 가공하시다 보면은 이 형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다라면 가급적이면 이 이송이랑 이 칩 브레이커는 가급적 이 이송이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길게 나오는 칩이 안 좋다는 건 알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스프링 형태로 나오는 거나 칩이 끊어져서 나오는 거나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속일 때는, 고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 모양에 똑똑 끊어지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속인 경우가 있어요. 교속인 경우에. 네네. 저속인 경우에는 최대한 끊어지게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기립고도 치워야 되잖아. 아, 네네네. 그러다 보면 스프링 형태의 기립고보다는, 말 자꾸 기립고인데 스프링 형태의 스크래프 네. 분체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 게 좀 이렇게 관리하기라든가 유지하기에 좀 더 편한 부분이 옆자리에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스프링 형태로 이게 되다 보면 컨베이어 타는데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얘가 서로 엉켜가지고 말려버려. 네네. 그래가지고 컨베이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게 이제 똑똑 끊어져서 나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어떻게 보면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스프링 형태의 제품도, 스크랩 나오는 것도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각 업체마다 기술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 생각하는 같아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만 이 가공을 했을 때 뭔가 이 부분으로 이송이 여기까지 먹이진 않았는데 자꾸 여기가 뭔가 손상을 입힌다 그러면 그 원인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이렇게 뭔가 네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각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맞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다음에 아마 더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 요 부분은 이거 뭐예요? 아, 이 온라인 교육. 자, 온라인 제가 교육.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어차피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뭐냐면은 세코에서 지금 온라인 교육을 일단 실시를 하는데 무료 교육도 있고 유료 교육도 있지만은 일단 이거의 특징은 특정 회사의 제품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교육을, 좀 브랜드 중립적인 교육을 좀 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이 일단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인서트 회사에서? 아, 네네네. 왜요? 아니, 지금 어떤 인서트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해요? 안 되나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인 거죠. 어차피 옛날에 그잖아. 그 지금의 우리 가공은 기계가 다 해요. 네. 사람이 하는 거는 그닥 많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손가락만 눌러주면 되고 네네네. 가공은 실제로 인서트라든가 공구 이런 애들이 하는데 네네. 왜 지금까지 그러면 뭐 다른 업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코툴스에서는 네.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이 뭐예요? 세코가 브랜드의 일종의 좀
말하면 조금 이제 좀 쑥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브랜드의 철학이 뭐냐면은 공구는 좋은 공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구를 잘 쓸 줄 알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보기. 그게 그래서 제 칩브레이커 이름이랑 제종 이름을 쉽게 만든 목적도 좋은 공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공구를 잘 쓰는 방법을 또 같이 알려줘야 된다. 아까 저 우리 보니까. 위에서 박철호님 이야기하셨듯이 네네. 세코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공구 업체도 네네. 이런 마인드로 이야기한 업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아까 그래서 그냥 대충 아까 이제 흐르는 말에 오늘 온라인 교육도 해요라고 하길래 공구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무슨 할 게 없어 그냥 공구만 잘 팔아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교육이 네. 예를 들어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원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누군 거예요? 일단은 이걸로도 직원도 교육하고 네. 대리점 이제 이거를 대리점한테도 교육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하우들을 가공하시는 이제 현업에서도 이 노하우들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지금 이 교육의 특징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공에서 가공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지 뭐냐면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론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이론을 어떻게 하면은 이 이론을 일단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이론을 현실에서 우리가 가공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지금 아까 같이 보면 이 칩브레이커의 치수는 어떻고 제종의 특성은 어떻고 이 부분을 아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사실 가져온 부분은 좀 있어요. 조금. 그리고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세코에서 기술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이제 본사의 기술 매니저, 본사의 세코투 스웨덴 본사의 기술 매니저가 만든 교육 자료를 완전히 한글화 시켰고 왜냐면은 영어 교육을 받으면 사실 다 어렵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구업계나 가공업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 저가 이제 인서트 코드를 설명한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 자료를 어느 정도 이제 보충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본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자료 같은 거는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영상 그 촬영한 거 무료로 풀었고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제 무료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유료 교육이랑 무료 교육이랑 같이 있는데 이게 뭐 물론 뭐 유료로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초급으로 입문하실 때는 아무래도 무료급으로 좀 많이 또 활용하시면 된다. 그럼 무료하고 유료하고의 뭐 교육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초급, 중급, 고급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지금 본사에서 만든 자료는 저희가 그냥 가져다가 풀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본사에서 이거는 그냥 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료로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충하는 이제 초보용 교충 자료는 아니면 오늘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푼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으로 이미 푼 내용도 있지만은 지금 영상화를 사실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상화를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이 채널에서 먼저 풀게 되네요 제가. 아니 근데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거 아니에요. 이 온라인 교육 내용이 아직까지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오늘 자료만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네. 여기서 사실 저희 온라인 교육 사이트보다 먼저 푼 내용이지 이 내용들은. 왜냐면 아직 그걸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걸 다 풀어버렸네. 여러분은 지금 획기적이고 대단한 지금 치유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구회사 카탈로그 보시면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공구회사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이 내용 이 페이지를 보고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지금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른 뭐 세코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공구 카탈로그 보시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기획한 방송 내용이 전혀 저 나름 이제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네. 와 12시 40분이네요. 아 지금 12시 근데 아직도 쓰는 분 계세요. 12시 40분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내일이 평일이에요. 우리 저 밑에 저기 김비선 실세님께서 내일은 평일입니다 라고 이제 찍어주신 분이 이제 찍어주신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열정 하나 믿고 이렇게 아직도 현재 22분이 막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테스트 방송을 해도 거의 한 15분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금 꾸준히 12명, 아니 22명, 25분, 그다음에 35분, 막 40분 이렇게 꾸준히 지금 진행된 이게 이거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러거든요. 물론 아이고 뭐 22명 보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는 하시지만 채널의 역사상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좀 많은 인원이 와 계신 거는 솔직히 처음이고 더군다나 이제 조회수도 현재 지금 한 800회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800회, 800조회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지나야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맙습니다. 치유밤님 상견지명 크.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다른 회사 세코를 제외한 뭐 거론할 수 없는 지칭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은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거 팔 거니까 니들 이거 니들이 배워서 사라고 하는 개념의 방식이고 판매 방식이고 세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네네. 굉장히 시설도 좋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네네. 볼륨 하나 높이려고 그래도 막 찾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이제 요즘 좋아지는 게 직관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 TV를 사면 리모컨이 너무 복잡해요. 맞아. 정말 그래. TV 샀는데 진짜 리모컨이 너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오늘 방송이 뭐 길 가다가 주워와가지고 방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좀 이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6, 7개월 됐죠. 우리 처음에 그렇죠. 이야기한 게 네. 처음에 단톡방 오셔가지고 우리 철인 28호님 우리 방송 한번 하시죠 했던 게 한 6개월 전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때 이제 구두 약속만 해놓고 계속 시간 끌다가 저도 이제 이사하고 바쁘고 먹고 살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환경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방송 한번 해야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셨습니까? 아니 만족 정도가 아니지. 만족 정도가 아니지. 만족 정도가 아니야. 이게 봐봐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우리 이제 채팅 내용들을 보면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CNC 전문 채널 치유밥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 중에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이씨 헛것봤다. 이거 굉장히 영향가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이게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대단해.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가장 뭐랄까 좀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번에는 제가 편집을 하더라도 아니야 편집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정철이님 덕분에 제 채널의 퀄리티도 높아가고 솔직히 제 채널의 퀄리티 높아진 것 같고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다시 한번 이제 광고하자 그러면 세코툴스의 기업 이념이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세코툴스 뭐 광고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인서트를 좀 공부해보자. 나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빼먹고 싶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건 세코툴스의 기업 이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명칭 하나, 공구 남바 하나 정하는데도 굉장히 기준이 남다른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방송 중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공식화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세코툴스의 좀 고위 쪽에, 고위층 쪽에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만큼, 구독자들께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저렴한 가격에 세코툴스의 공구를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짜로 받는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점은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또 이런 자리 주셔서 저는 또 되게 카메라 보고 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먼저 치고모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이런 자리를 또 주셔서 감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이 좋은데 이름은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세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이런 또 좋은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공유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세코 이름 하나만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 지금 일단 폴리스님 45C가 강인가요? 근데 S45C 말하는 거면 강 맞죠? 네. 네. 일단은 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게 지금 리플이 올라오는 시간이랑 저희가 이제 보고 대답하는 시간에 텀이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답하는 텀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 질문이 앞에 있던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인지 몰라서 조금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시는 일에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세코가 있었다라고 생각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20분 아직도 남아 계시는데 저희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자, 하여튼 저희 단톡방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카톡에서 치유법 검색하시면 단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놨어요. 아까 같이 이제 그 인서트, 뭐 주물 인서트라고 그래서 샀는데 막상 해보니까 45시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잘 나오더라고. 저 같은 게 이제 매력이 뻑 빠졌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네. 제가 좀 든든하게 먹인 보람이 있어요. 아, 그것도 그런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답변도 되게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답변도 계속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도 깊은 질문이 올라오고 심도 깊은 답변이 올라왔던 게 조금 더 이 방송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나가셨나? 한번 들어와봐. 윈터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아, 주무시나? 답변 안 보인 지 한참 됐어요. 하기사. 네. 하여튼 오늘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나만 이렇게 여러운 싸움을 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발전과 이런 걸 위해서 꼭 제 채널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그 제조업, 인강공업 제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처우도 개선되는 이런 환경이 돼서 좀 이게 새로운 기술자들이 유입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나도.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하시죠. 자, 여성 아빠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수에 비하면 퀄리티 너무 높은 강의였습니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자, 치우백을 가면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많이 알려주시고, 자, 끝으로 뭐 긴 시간 장장 약하는 우리가 지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셀컨트의 김철인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부탁드리면 와주실 거죠? 준비 많이 하고 또 조만간 우리 MC팀을 또 위해서 준비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없는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성원을 여러분께 깊이 받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 카메라 따라와요. 안녕하세요. 세코툴스 코리아 정철인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내경 홀더의 규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선반 홀더랑 외경 선반 홀더는 여러분들이 이름 구조만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게 이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내경 선반이냐 외경 선반 홀더냐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생크 정보가 있는데요. 이 외경 선반 홀더 같은 경우는 생크 정보가 이렇게 뒤쪽에 있고 내경 선반 홀더는 여기처럼 이렇게 앞에 부분에 생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크 정보, 이 부분이 생크 정보다라는 걸 딱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내경 홀더 이름인지 외경 홀더 이름인지 바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경 홀더랑 내경 홀더는 코드의 순서만 다르고 대부분 내용이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외경 선반 홀더 교육 영상에서 다뤘던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만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외경 선반 홀더 교육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경 선반 홀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SO 내경 선반 홀더의 코드는 첫 번째 코드는 절삭류랑 홀더의 소재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코드는 홀더 생크의 직경, 세 번째 코드는 홀더의 길이, 즉 전장을 얘기하고 네 번째 코드부터는 외경 선반 홀더처럼 인서트 고정 방법, 인서트 형상, 홀더 각도, 인서트 측면 여유각, 그리고 절삭 방향,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ISO 내경 선반 홀더의 이름에는 이름 중간에 대시가 들어갑니다. 빼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홀더랑 호환되는 인서트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경우로 보면은 WN0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홀더랑 이제 호환되는 인서트는 아무래도 뭐 WNMG060408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내경 선반 홀더의 첫 번째 코드는 절삭류랑 홀더 소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삭류 홀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홀더의 소재가 이제 강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초경과 강을 이제 브레이징 했느냐, 이런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가 A면은 강으로 된 생크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절삭류 홀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강으로 된 바디에 절삭류 홀이 있는 홀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S 두 번째에 있는 S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다르게 여기는 절삭류 홀이 없죠. 그래서 S 홀더 같은 경우는 절삭류 홀이 없는 강으로 된 생크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E 같은 경우는 초경 생크에 절삭류 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반 홀더는 강으로 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E 같은 경우는 긴 홀더가 필요하고 하거나 깊은 홀에 들어가야 하는 등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 진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크는 초경으로 만들고 헤드는 강으로 만드는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제 초경 생크로 제작을 한 초경 바디 홀더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가늘고 길어도 일반적인 강 홀더보다 진동에 더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카탈로그에서 일반적으로 DMM 아니면 DCON이라고 부르는 탱크 크기 또는 결합부 치수를 얘기를 합니다. 내경 선반 홀더는 홀의 내경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홀더의 헤드가 공작물 내경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경 홀더랑 다르게 내경 선반 홀더는 그 홀더 선정 시에 카탈로그의 DCINN 값을 잘 보셔야 됩니다. DCINN은 일반적으로 DMM, 그러니까는 탱크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약간 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코드의 DMM 값이 최소 가공경인 DCINN과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DCINN과 DMM을 혼동을 하시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탱크 크기가 작으면 작은 홀에 가공할 때 쓰고 또 탱크 크기가 크면 큰 홀에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경 선반 홀더의 세 번째 코드는 홀더 길이, 전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탱크의 직경이 크면은 홀더의 길이도 길어지고 직경이 작으면은 길이도 짧아지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들은 여기 표 위에 보시게 되면은 P는 170을 나타내고 Q는 180, R은 200, S는 250, T는 300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A20Q 요거는 홀더의 길이가 180이다. 전장 길이가 18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경 선반 홀더 코드들과 중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경 선반 홀더의 네 번째 코드. 네 번째 코드는 인서트를 고정하는 방법, 즉 클램핑을 말합니다. 인서트를 고정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칩을 배출하는 능력과 또 고정이 튼튼하냐, 약하냐 뭐 이런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스크류 홀이 있는 인서트는 스크류 타입의 이제 고정 홀더를 사용을 해야 되고 직진 홀, 스트레이트 홀이 있는 인서트는 클램프나 레버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홀더의 종류가 정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크류를 사용하는 S타입 홀더에 많이 사용을 하고 네거티브 인서트는 칩 배출이 좋은 이제 P타입 홀더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홀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칩이 끼일 위험이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D타입의 홀더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내경 홀더의 네 번째 코드는 외경 홀더의 첫 번째 코드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경 홀더의 다섯 번째 코드는 사용하는 인서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서트의 첫 번째 글자랑 내경 홀더의 다섯 번째 코드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호환 여부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내경 홀더의 다섯 번째 코드는 외경 홀더의 두 번째 코드랑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경 홀더의 교육 영상이나 아니면은 인서트 코드의 교육 영상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경 홀더의 여섯 번째 코드는 홀더의 각도, 탱크의 옵셋 여부, 또 이송 방향 이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내경 선반 홀더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들은 C타입이나 W타입 인서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L타입 홀더가 있고 또 뭐 D타입, V타입 인서트에 많이 사용하는 U 아니면 Q 홀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 선반 홀더의 여섯 번째 홀더 각도 코드는 외경 선반 홀더의 세 번째 코드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외경 홀더 교육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내경 선반 홀더의 일곱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측면 여유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인서트의 두 번째 코드랑 같이 연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호환성 여부를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 선반 홀더의 일곱 번째 코드는 외경 선반 홀더의 네 번째 코드랑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서트 교육 영상이랑 외경 선반 홀더 교육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경 선반 홀더의 여덟 번째 코드는 절삭 방향, 좌승수, 우승수 이런 여부를 나타내 줍니다. 이거는 쉽게 그냥 엄지손가락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인서트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왼손이면은 좌승수가 되고 오른손이면 우승수 홀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경 홀더의 다섯 번째 코드랑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외경 선반 홀더의 교육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경 선반 홀더의 아홉 번째 코드, 즉 마지막 코드는 사용하는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드의 다섯 번째 코드랑 연관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홀더랑 인서트의 호환 여부를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외경 선반 홀더의 코드 구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외경 선반 홀더와 내경 선반 홀더의 마지막 코드는 둘 다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외경 선반 홀더의 교육 영상을 같이 참조해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세코툴스 코리아 채널이나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